네, 오늘 레슨 해드릴 곡은요, 맥더 나이프라는 곡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칼잡이 맥, 네, 맥더 나이프라는 곡인데요. 자료를 좀 뽑아왔습니다. 악보도 그리고요, 뭐 했는데 제가 엘프에 들어있는 곡으로 레슨을 하고 있거든요. 송 넘버 9120번, 9120 번호로 치면 나옵니다. 맥더 나이프라고. 스윙 템포입니다. 스윙 리듬의 130. 그리고 오리지널 키는 C키입니다. 테너나 소프라노 콘서트 키로는 D, 샵두 개가 붙어요. 테너나 소프라노가 샵이 두개 붙으면 알토나 바리톤은 샵이 세 개가 붙어요.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거죠. 항상 테너보다 임시기호가 하나 더 붙어요. 이 맥더나이프라는 곡의 작곡가 쿠르트바이 너무나 잘합니다. 독일 출신이라고 하고요. 원래 곡 제목은 디 모리타트 폰 맥키 메시. 맥키의 칼이라고 불리는 모리타트. 연주곡으로 할 때는 이걸 맥더나이프라고 하지 않고 모리타트라고 제목을 붙여서 연주 음반에 나와 있는 곡들도 꽤 많아요. 똑같은 맥더나이프라는 제목이지만. 근데 이 모리타트라는 용어는 중세에 유럽에서 음유시인이 부르던 발라드풍의 노래를 모리타트라고 했대요. 또이 곡은요, 참 저도 연주 자주 하거든요. 수많은 아티스트, 수많은 연주인이나 보컬리스트들이 많이 부르고 또 연주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버전은 루이 암스트롱이 연주하고 부른 맥더나이프도 있고요. 엘라 피츠제럴드가 독일 베를린에서 실황 공연한 걸 녹음한 그 음반이 있거든요. 그거 정말 단연 최고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캣이 아주 장난 아닙니다. 이 곡은 16마디 짧은 곡이에요. 16마디의 짧은 테마가 계속 반복되는 1절도 16마디가 계속 반복돼서 4번 반복해요. 마디수가 짧으니까 가사를 다양하게 붙이고 그 대신에 도돌이를 시키는 거죠. 4번 돌아가야 1절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해놓은 거는 4번 멜로디가 돌고 그 뒤에 16마디를 제가 솔로를 했고요. 그 뒤에 솔로는 앞에 제가 16마디 솔로를 한 것을 약간 페이크해서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시기 좋게 16마디를 먼저 애드립을 했고 그 애드립을 페이크하고 뭐 꾸밈음을 넣거나 그 정도만 해서 다시 한번 16마디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멜로디 두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마 연습해 보시고요. 악보도 올려놓고 할 거니까요. 제가 해놓은 멜로디 연주할 때의 그 악상 기호랄까요? 또그 연주하는 그 뉘앙스, 느낌, 재즈적인 느낌을 어떻게 하는가, 또 스윙감을 어떻게 살리는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탐색하시면서 연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템포는 이 곡이 원래 130인데요. 뭐한120 정도로 시작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120이 힘드시면 110까지도 괜찮은데 너무 느리면 또이 곡의 맛이 안 나니까 한120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연주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또 같이 따라서도 해보시고요.
어떠셨는지요? 글쎄요, 멜로디는 단순하고 참 그 쉬워요. 멜로디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멜로디인데, 그거 이제 맛을 내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멜로디가 이렇게 하면 맛이 없죠. 스윙감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스윙감을 넣고, 여기서 더 발전하면 이제 음의 밴딩 같은 걸 좀 넣고, 밴딩과 스케일로 훑어 올려서 멜로디를 만들거나 약간의 꾸밈음을 넣거나 뭐 이런 걸 가미하면 스윙감도 살고 재즈의 뉘앙스도 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곧이곧대로만 불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리듬감, 이 백그라운드 그 반주부 나오잖아요. 엘프 반주기에 나오는 그 반주를 유심히 들으면서 그 느낌을 여러분도 살리면서 같이 연주하면 좋은 연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저의 이 레슨 영상이 여러분들께 좋은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요 레슨 영상도 올릴 테니까요 많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은 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